신나는 조교고. 아, 조교. 조교. 양머리 따고. 조교 좋죠. 조교. 어, 귀여워. 아이고. 야. 좋다 좋다. 동결 사장님 흡족합니다. 사장님 발맛 이거 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뜨뜻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아빠 해놓을 거자. 어머 어머 저 발 좀 포인 포인 저 아는데? 엄마한테 등짝 맞아요 아빠는. 그러면 아빠가 해줄게. 자 첨벙첨벙하고 놀아보자. 야 오늘은 다 해주는 날. 괜찮으세요? 빨리 감기 빨리 나으셔야죠 사장님. 표정 봐. 아, 마사지. 아, 제대로인데요? 여기에 뭐 하나 쥐어줘야지. 뭘 하나 쥐어줘야 아, 되나? 놀고 있어. 뭘까? 뭘 하나 쥐어줘야지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빠, 오늘은. 아, 여기 서비스가 별로네. 쉬용. 이렇게. 예. 아이고. 그러지, 그러지, 이거지. 떡방은 하나 쥐고 있어야지. 어머, 발 통통한 거 봐, 귀여워. 그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주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 아, 정말. 첨벙 첨벙 첨벙. 첨벙 첨벙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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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벙 첨벙 첨벙. 아 고생하셨어요 어르신. 힐링 제대로네 똥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네 준범이. 어? 자 이제 컨디션 좋아졌나요? 그치 이제 안 안아줘도 되겠지? 아니야 바로 찍어. 아니야 조용하고 바로 울어버려. 허탈해 지금까지 하고 다 사라졌어. 왜? 어? 어 이거 통한다 똥별이한테는. 어머어머 효과가 있나봐요. 어? 아니야. 아니네. 아이고 아이고 아 잠시만 아빠 안 슬퍼. 아빠 미안해 아유 고생했어 준범뜨. 얼마나 힘들었어. 아 귀여워. 힘들었지? 머리숱도 많네요. 외할머니도 감기 걸렸지 엄마도 감기 걸렸지. 아이고 아빠랑 안 걸렸어? 원래 바보들은 감기 안 걸린다. 뭐야? 너 친할머니가 그랬어. 아, 맞아. 아들 바보네, 아들 바보. 아들 바보. 이 손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이거 왜 흔드는 거야, 먹을 때? 이거 개인기 생긴 거야. 아, 어머나, 어머나. 귀여워. 애기들 아프면 하나씩 놀라. 어머나, 어머나, 귀여워. 밥 먹을 거야? 왜, 아니, 왜 울어? 왜? 뭐야 먹기 싫어 뭐 어떻게 해줄 거야? 어 나 어떡해 아픈가 봐. 어우 열나는 것 때문에 진짜 어우 불안해 죽겠네 진짜. 그러니 혹시라도 입맛이 없었지. 진짜 조금 컨디션이 안 돌아왔구만. 뭐 저런 속상할 텐데. 너무 되게 조그매지고 뭔가. 응? 기운 없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준범이 괜찮아요. 준범이 괜찮아요. 아빠 걱정이 한가득이네요, 정말. 어? 뭐야, 이게. 뭐 졸림 여기 있어. 일단 그래, 졸릴 땐 또 코 자야지. 밤 아빠 쪽쪽 다 갖고 올게. 쪽쪽스. 쪽쪽스. 쪽쪽이 이모. 아, 쪽쪽이 가져올게. 아이고. 아플 땐 진짜. 누가 왜? 아, 아빠가 갔어. 미안해. 지난번엔 혼자 진짜 딱 베개 꿇어안고 잤는데. 껌딱지예요. 이제 아프니까 아빠 껌딱지. 공구밭 과수원길. 자장가를 열심히 불러주시네요. 자나? 앉아. 응, 자자, 동별아. 아빠가 자겠다. 잠든 척인 건가? 잠든 건가? 자는 척 하는 거다. 동별이 재우려고 잠든 척까지 해보는데요.
어? 어, 잠들었다, 잠들었다. 아이들이 다 알아요. 너무 똑똑해, 나. 저도 러브 재우고 나올 때 저렇게 나오거든요. 휴! 성공했어! 막 이러면서. 그쵸. 저렇게 틀을 보면 젤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게? 저거 아이들이 쉽고. 당연히 폭탄을 만들어줄 거예요. 맛도 좋고 해서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만들었어요. 만든 간식이 완성이 됐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까꿍. 아니 간질간질도 뭔가 되게 열정적이죠. 나도 간질간질. 자꾸 이러니까 메시지 받죠. 저 귤젤리 주세요. 귤젤리 주세요. 준범아. 응? 밀 거야? 안 닿게 이렇게 해야 돼. 자. 야 이거 준범 너 진짜 좋아하겠다. 야, 30분을 굳혔어요. 완성됐습니다. 귤 젤리. 아빠 비타민C 폭탄을 줄 거다. 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야, 준범아, 야, 이거 아빠 한 보람이 너무 귀여워. 귀여운 거 투성이네요, 정말. 맛있죠, 맛있어. 어, 맛있어. 무슨 맛일지 진짜 궁금하다. 진짜 아빠의 노력으로. 아니, 아닌가? 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약간 양갱맛. 어, 양갱맛 나죠. 한참 가루 넣었으니까. 건강에 왠지 좋은 맛일 것 같아요, 자, 저게. 자, 너 거야. 하나 집어봐. 좋아할 것 같은데? 무슨 느낌이에요? 자,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양도 예쁘고 귀엽고 색깔도 예쁘고. 준범이 입었어. 오? 어때? 어때? 맛이 어때? 셔? 셔? 셔, 셔. 근데 괜찮아, 괜찮아. 야. 귀여워. 아, 잘 먹으니까 너... 좋네, 또, 이게. 아이고. 그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젤리라서. 맞아. 젤리가 계속 튕겨나가네요. 반은 먹고 반은 떨어지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지어주면 한 30분 간다. 오, 이거 완전히. 성공이다, 이거. 어, 간식으로 대성공이네요. 너무 잘 먹는데요? 씹어 먹어, 그렇지. 씹어서 뭐. 어, 먹으면서 손이 나가. 이건 진짜 찐이잖아요. 야, 놓칠 수 없어. 하나. 아니, 입에 있는 거 씻고 다 드셔야죠, 이제. 안 뺏어가. 아유, 흐름 끊길 수 없어요. 짚고. 이게 입에서 걸리는 게 없다, 다행히. 어휴,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야. 너무 기분 좋다. 빨리 먹고 극복해서 나야지, 준범이. 몇 개째 먹는 거죠, 지금? 몰라, 지금. 아이고, 아이고. 다 먹겠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 그치, 그 입에 넣을 수 있어요? 어이구, 잘한다. 비타민C니까 많이 먹어도 되죠, 뭐. 그쵸, 그쵸. 맨날 쌀티밥 개미 오줌만한 거 요만한 거 그거 넣으려고 막 애쓰다가 입에 풍성하게 한번 차니까 좀 어때? 성이 좀 차요? 선생님? 피부도 발라도 비타민C니까. 그러면 다음에 아빠가 과일로 포도 만들어, 포도도 해서 만들어주고. 포도 싫대. 포도 싫대. 포도도 해서 만들어주고. 포도 집 언제 그걸 다 짜, 진짜. 단호하네. 싫어? 아니래. 포도는 싫어? 포도 싫대. 오렌지가 좋아? 오렌지도 싫어? 싫어. 뭐가 좋을까? 다 싫대. 남아. 어떻게? 이제 지금 이거 그만. 도리도리만 하죠. 이거 끄덕끄덕은 아직. 이거 이거 이거. 새도 진짜 많이 먹은 거야. 맘마 먹자 맘마. 아 밥도 먹고. 아 너무 완전 해피데이다. Nope. 야, 밥 먹다 뭐해? 아, 뭐 젤리 너무 많이 먹었나? 원래 넙죽넙죽 잘 받아먹지 않아요? 어, 엄청 잘 먹는데. 갑자기 뭘 검색하시나? 응? 뭐지?
범범이. 엄마, 이거 완전 아이디어다. 이유식 잘 안 먹으니까 엄마가 중요. 엄마 영상 틀어주려고 하나 봐요, 저게. 씹어야지. 어머나 궁금해. 어떻게 할지. 어머나 잘 먹네. 세상에. 신기하다 근데.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와. 우와. 저렇게 먹이니까 엄마가 주는 것 같나 봐요. 진짜 아니 리얼해요. 어머나. 나중에 저도 이제 좀 써먹어야겠다 저거. 아이고. 야 이거 진짜 효과 좋다. 저거를 계속 시켜서 이제 엄마들은 자유를 찾는 거예요. 저 시간에 이제 자유를 즐기는 좋다. 거죠. 찍어만 놓고. 그렇죠. 어? 잘 먹네. 그래도 찍어 안 거리고. 어? 진행시켜? 아, 손 너무 귀여워. 진행시켜? 진행시켜. 아. 고고고. 맘마 진행. 다 먹었네. 또 진행시켜. 너 많이 먹었잖아, 아침에. 그럼 양치해야지. 제일 싫어하는 양치해야지. 노. 싫어. 치카 노. 노. 진짜. 확실해 확실해. 노. 노. 싫어.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양치. 아니라고 했잖아요. 양치 하셔야 돼요. 안직. 싫은데. 포기하지 않고 치카치카 해야죠. 하지 말라고. 이것도 아빠. 엄마 영상 하나 찍어놔야겠다. 치카 치카. 준범이. 아주. 아이고 어떡해. 하지 때, 말라고 했지. 6개월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말 잘 듣더니 벌써부터 여기야. 이빨 치야 이 치카 치카. 싫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알았어, 와. 등 돌렸어. 알았어, 와. 미안해. 미쳤나봐. 뭐지? 어머, 아니, 똥별이 기분 풀어주기 위해 필살기, 뭐 필살기. 아니, 이거 조명놀이. 바로 웃네요. 이렇게 놀아줄 때도 괜찮은데 계속 안아달라고 하니.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Nope. 아니래. Nope. 아니야? 아... 이 정도로 기분 다시 안 좋아지겠지요? 언제쯤 대화가 가능할까? 가자! 신범이 왔어요, 빠밤! 나오면 또 시간 잘 가죠. 오랜만에 야외 나오니까 되게 좋은가 봐요. 네. 뭐, 조금 처음 와보죠? 축하해! 축하해! 그치? 신기하지? 뭐 장미꽃 보여요? 연준범! 모자가... 준범아! 모자가 눈을 다 가렸어. 눈이 안 보이네. 아유... 뭐 보여요, 여기? 네. 귀여워. 준범 아빠 봐봐요. 꽃이랑 있으니까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인생샷. 마방이 타고. 예쁘다 예쁘다 해서 살살 만져줘야 돼요. 살살. 알았죠? 살살 만져야지. 아유 꽃 예뻐. 아이고 예쁘다.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꽃꽃꽃꽃. 말이 신났다 어째? 신났네. 그치? 꽃도 보고 바람도 살살 불고. 꽃. 뭐 하실라나지? 꽃향기가 남기고 간단다. 아~ 무대의 중심이었죠 이거. 블랙핑크 지수의 꽃 안무.
도창비가 난 챌린지 이것도 빠지면 안 되는 동별이 핫하니까. 그치 좀 보면 꽃 봤을 때 꽃향기 한번 해야지. 어? 와 나오니까 얌전하네. 답답했으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지. 어쩐지 아빠의 느낌이 맞아.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나오니까 너무 좋죠? 이래서 엄마들이 자꾸 외출하는 거예요. 우와. 근데 그나저나 이번에 어딜 간 거래요? 준범이. 우와. 아, 여기 예쁘다. 너 감기 걸렸으니까 향균 진료시켜. 어머, 어머, 나도 가고 싶다. 피톤치드 이렇게 있으면 준범이 집에 있는 것보다 공기가 훨씬 좋지. 야, 너랑 자연 나오니까 또 이렇게 좋은데? 아. 우와, 이런 데가 있네요. 준범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나와서. 응? 어, 재밌어요. 지금 눈이 똥글똥글해요. 아이고. 아이고. 우와, 준범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소나무도 만지고. 그렇지. 나오니까 너도 기분 좋지? 봐봐. 하늘. 하늘 어떻게 하늘. 볼까? 준범이 하늘 어떻게 봐? 하늘 바라봐봐. 이렇게. 흑색이지? 아, 예쁘다. 피터치드! 준범이였어요! 준범이! 아, 똥별이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컨디션 너무 좋아졌네. 너무 좋죠, 그지? 좋아, 준범이. 피톤치드 좋아 좋아. 어 준범 깼다. 준범아. 준범이. 우리 잘 살졌어. 일로 와. 어 아빠한테 와. 일로 와. 우리 준범이 오랜만에 보는데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정말 부쩍 컸다. 방에서 혼자 잘 나오고. 와 귀여워. 머리도 많이 자랐네. 까치집도 생기고.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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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오이구 녀석 잘 잤어. 아빠 토닥토닥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요, 준범이? 푹 잤어. 오이구, 잘 잤어. 물 먹자, 물. 아유, 잘 앉아있네. 이제 의자 없어도 돼요. 빨대도 쓰고. 좋아. 아, 기분 좋아. 미소천사. 해봐야지. 해봐야지. 우와. 아 미칠 것 같아. 아유. 저렇게 이쁘면 아들 덕질 할 맛 나죠. 그러니까. 그럼요. 진짜 잘 놀아준다. 준범이 어디 보고 있는 거죠? 그러게. 너 또 카메라 보고 있지. 아. 아빠? 아빠? 아이고 아이고. 야. 언제 이러다 아갔는데? 뒤집게 했던 게 엊그제인데 여기서 좋아했다고 엄마한테 보여줘야 돼. 짝짝짝짝짝 이랬었는데. 맞아. 그때 첫 뒤집기 6개월 전이에요 벌써.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른쪽 힘. 영차. 됐다. 진짜 시간 빠르다. 이렇게 컸어. 아빠랑 놀자. 너 개인기 뭐 있어? 짝짝, 그렇지.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도리도리도리도리도. 도리도리도 하고. 어이구, 잼잼도 할 줄 알지. 잼잼. 어이구, 귀여워. 잼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이거 좀 먹을까? 밥 있지? 뭐야? 뭐? 아 이제 멤버 밥 줘야죠? 이제 밥 먹나 보다. 손 닦고 올게. 손 닦고 올게 기둘. 왜 밥을 보여줘 놓고 왜 가지가? 알았어. 손 닦고 올게. 알았어. 정말 치사하죠. 줬다 뺏는 거. 밥만 먹어볼까? 오셨다 오셨다. 밥도 먹지. 아 저 맛을 알면 이제. 주걱채로 먹겠대. 너 거 해. 주걱 먼저 먹고. 가만있어. 이거 갖고 놀고 있어. 아빠 밥 조금 퍼줄게.
입에 넣은 거 맞아요 저거? 아유 감질나. 또 갖고 가 왜? 왜 또 왜? 어떡해. 왜? 여기 있어. 아, 여기 실망했어요. 여기 많아. 또 붙였어 또. 아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보려고 그런단 말이야. 됐어 미지겠죠? 뭐 알아서 아빠 뺏은 거 아니에요. 아유, 얼굴에도 지금 좀 이따 먹으려고. 아이고, 어, 귀여워. 좋아. 기분 좋아졌어? 어, 이거 언제 먹을 거야? 볼따구 했는 거는. 가족이래요. 준범아, 여기서 와. 준범이는 유한이를 기억할까요? 와, 유한이 큰 거 봐. 세상에, 유한아. 그렇게 많이 컸다, 유한이도. 와, 얘 왜 이렇게 컸어? 이 악마 어디서 났어? 아, 아줌마처럼. 아. 와, 일단 앉으세요. 준범아 봐봐요. 준범아. 잘 지내셨어요? 어머머머. 야. 준범이도 반겨주네요. 반가워. 아니래, 아니래. 아, 실패. 그거 아니야. 야. 어, 솔직히 미안해. 얘가 유한이 좋아서 그렇게. 야. 너무 반가워서 마음이 앞서서. 너무 좋아. 나 기분 되게 묘하네. 그렇지 않아요? 유한 엄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봐봐. 반가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뭐야? 터프하네. 아니. 유한 아니야. 괜찮아. 반가워가지고 그래. 친구가. 남자네. 남자다잉. 준범이는 관심 있는데 유한이 딱히 관심. 어? 그럼 내가 봤을 때 준범이는 관심 있는데 유한이 딱히. 어? 아가들의 이 교감 너무 귀엽다. 아 이게 교감 같이 하는 거예요? 어머. 엄청 웃어. 어떡해. 어머. 아니 얼굴은 안 돼요 준범아 살살. 아니, 어, 되게 기분 묘하네? 제가 하체, 그, 재살림이 아니어가지고, 드세요, 한잔 드세요. 자. 와, 잘 먹겠어. 마셔요? 드세요. 솔직히 맛. 맛있어요? 맛도 맛있죠. 골타니까. 먹고 싶어, 어떡해, 애들. 주먹에 아처가 진짜 좋아해요. 요한이도 진짜 좋아해요. 애들 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 이거 뭐지? 뭘 먹고 있는 거야? 짭조름하겠다. 아, 어떡해. 야, 니네 뭐. 어떡해. 아이고. 아, 이가 나갔고, 아플 수도 있겠다. 아프겠다. 너 애기 좀 해. 아이고. 힘 조절이 안 됐나봐요. 그래, 깨물면 안 돼요. 너 왜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 억울해? 너 왜 그러는데? 아팠어. 너 봐봐, 유한이. 막상 울리니까 또 준범이 더 놀랐나봐요. 응. 이봐, 부르려고 한 거 아닌데. 있잖아. 친구랑 장난친 거지? 준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친구 아예 안 돼요. 알았어요? 지지. 아, 힘들어. 아니, 벌써 지쳤어. 친구가 가만히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돌아다녀, 유한아? 몸이 가벼워. 오! 엄마! 오! 응? 너 아빠라 그랬어, 방금? 응? 오빠! 했어. 진짜? 너 아빠라 그랬어? 오빠! 오! 오빠! 어? 너도 아빠라 그랬어? 오빠! 너무 잘한다. 오빠! 갑자기 옹알이를 다 같이 해요? 얘기 때 해요. 예, 얘기 때려서. 뭐야? 엄마라고 엄청 또렷하게 얘기했어. 우와. 엄마. 경쟁심. 아 귀여워. 나 좋아. 귀엽다 이거. 아이고 예뻐라. 다 졸려. 너무 졸린다. 졸려. 안돼 조금만 자자. 애 발이 따뜻해. 얘도 졸려. 그럼 재우자. 잘 때도 또 다 같이 자잖아요. 그늘에 이러다 다 자면 좋겠다. 진짜 다 자나?
갈대고 스르르르 졸린다 졸린다 아, 어머 하나 둘 다 잠드네 유한 엄마 유한 엄마 둘째 엄마 둘째요? 남편은 힘들대요 그러면 더 열심히 아...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힘들다 이런. 저희도 갈팡질팡해요 사실 나도 얘 혼자 노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 괜히 근데 그게 있죠? 제일 제가 첫째가 첫 몇 살이죠 지금? 지금 7살인데 그래. 한창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밖에 나가서 애들을 못 만나니까 혼자 있잖아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때가 막 형제 있는 애들은 둘이서 집에서 또 이렇게 놀고 하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 하나는 또 외로울 것 같은데 둘째 나찬이 또 이게 사실 이건 아빠 마음이 아니라 엄마 마음이거든 맞아요 둘째는. 엄마가 이제 마음 왜냐면... 확실히 둘째 너무 가지고 싶다 하면은 그치 하... 쉽지 않아요 이게 또 여기서 깼어 자는 거 아니었어? 잔다 잔다 너 진짜 잘 재운다 그죠?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저 이렇게 처음 재워봐요 나 진짜 아 너무 귀여워 근데 이렇게 가니까 시간은 빨리 가고 좋네 맞아요 공동육아의 장점 애들 뭐 하는 거 보다 보면은 여기다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오빠의 와와 해서 저쪽으로 가보시죠 양말 벗어야겠다 양말 벗기고 양말도 막 벗기고 이게 뭐라고 자 주머니 좋아하는 거 꽂혔으니까 이걸로 여기다 놓고 우리 다 뒤로 빠지자고 이렇게 자 시작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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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주머니 해야 돼 오세요 하나 오 일로 하나 왜 서로 아 떡보 내 떡보 해야 돼 안 물어 와 엄마 강하다 야 저기 아무도 움직이질 않네요 엄마 하늘이 무너지는 줄 태호 너무 웃기잖아 웃고 있어 저 뺏은 게 어떡하지 바람에 오열을 해 어떻게 뺏은 거 뭐지?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이런 건가요? 정말 지아 그 뺏은 거 어떡해 야 유한이는 안 와? 유한아 일로 와 왜 아무도 안 와 자 그 와중에 간다 간다 출발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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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 어머. 명은 울면서 가고 하나는 웃으면서 가고 왜 멈췄어 야, 아니, 너무 가야지 얼굴 서러워 준범아 준범이 지금 떡봉이 있어요 유한이는 왜 안 움직이지? 유한이 간다 자 하나, 하나, 일로 오세요. 아니 근데 저기서 다들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유한이가 치고 나갑니다. 이대로. 1등. 야, 1등, 야, 1등. 준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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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사촌이 떡봉을 왜 뺏어 남의 거를 다 먹었다 먹느라고 다 먹었다 우동도 없어 쟤는 준마마 올 생각이 없어? 야, 너도 진짜 너도 대단하다 거하게 식사했네요 파이팅 왜 뺏었어 얘 거를 어? 어디가지 유한이? 야 유한이가 데리러 간다 설마 야 유한이가 데리러 간다 준범이 약간 내심 기대하는 표정 데리러 가나요? 뭔데? 뭐지? 준범 아우 유한 진짜 빠른데 잠시 지나갈게요 유한이 뭐야 야 준범아 나 진짜 서운하다 야야야야야야 유한아 유한아 어디
어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완아 어디 야 어디가 어디가 왜 뭐 찾아요? 구경 가려고요. 준범아 안 움직일 거야? 아니 너무 근엄하게 그 자리에. 아니 그 자리에서 남의 떡볶 열심히 뺏어가지고 나 진짜 약간 미안해 죽겠네. 준범아 떡볶. 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자 갖다 주세요. 준범 떡볶 있네. 그러게 아니 달라 나에게. 난 있을 테니. 이게 이럴 일이니? 유한아 왜 유한이 거 줄까? 유한아 왜 유한이 거 줄까? 간다 오, 간다? 어? 떡볶! 가자 준범아 가보자. 갑자기 준범을 모두가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우짜 야 너는 꼭 있나? 벌써 포복을 하는 거야. 진짜 포복하는 거 같아요. 가자 준범이. 와 너무 떡빵. 자,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왔다. 옳지. 야, 로미오가 줄리엣이야, 뭐야.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니? 잘했습니다. 아, 자존심 상이야. 역시 예상대로 유한이가 빨리 출발하니까. 볼지어도 준범이와 유한이의 러브라인이 생긴 것 같죠? 아이고, 잘했어. 토닥토닥토닥. 준범이 토닥토닥. 귀찮다. 야, 왜 배를 꽂지? 야. 자, 빠밤. 빠밤. 아이씨. 안 들어가? 어머. 아, 발을 안 넣는 게 안 들어간 거예요? 어머. 더 큰 걸로 켜채. 아가 이걸 잡아. 야, 준범 얼룩이 어때요? 아, 준범을 좋아해요. 말해 뭐해. 너무 좋지. 아빠 날 봐가지고 진짜 좋아하고 신기하다. 오리. 아빠랑 물놀이 너무 좋겠다. 자, 유한이도 입장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함정이 얘도. 안녕. 아, 귀여워. 유한이, 다리 너무 평온해요. 아, 너무 좋다. 얘들아, 삼촌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잘 봐. 응? 삼촌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세 번째 꿀벌 태워도 왔는데. 아이고 다나 이제 자는구나. 잠들었어. 귀엽다. 아니야. 뭐야. 아이고. 한 명 울면 같이 우는데. 아 맞아요. 어떡해. 안 좋아. 얘들아 수영장 안 좋아하니? 준범이 좋아. 그래도 준범이가 좋아해서 다행이네요. 와 그때 뮤센에서 얘 혼자만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하나 남았어요. 아까 두드려요 작년 전만 해도 준범이가 낯을 많이 가렸었네요. 맞아요. 친구들 노는 동안 막 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의젓하게 물놀이를 잘하네요. 많이 컸다. 자, 친구들이랑 놀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빠랑 둘이서 신나게 물놀이하자. 아유, 아빠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잖아. 아유. 정말 이슨 아빠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뭐야? 많이 준비하셨다. 무관심. 아빠가 노력 많이 하네. 어떻게 저거 지금 일부러 그런 거야? 뭐예요 지금? 아니다. 준범 봐줘야지. 그치? 아 진짜.
아, 노력 많이 해요. 깜짝 놀라셨겠어. 어떡해. 아, 뭐예요 이게? 아빠도 꿀잠 자겠는데요 오늘. 엄마도 졸려. 이슨 아빠 수영 교실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날이 왔어요. 가자. 한번 보자. 이거 잘해줘야 돼, 준범아. 알았어요? 이거 준범 좋아하지? 이거 앉아봐. 와, 이거 목마. 이것도 만들었대요. 흔들흔들흔들. 아우, 좋겠다, 똥별이는. 이거 능력자. 준범이 오늘 아빠가 돌사진 찍어줄 거야. 알았어요? 돌사진 찍어줄 거예요. 네? 아이, 귀여워. 어때요? 아직은 약간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이 장소가 또 처음이니까. 오, 아빠한테 올 거야? 왜, 무서워? 아빠, 왜 괜찮아, 집이라고 생각해. 준모마 이거 봐, 여기 잔디 보여요? 잔디, 잔디, 잔디. 우와, 까슬까슬한 잔디다. 아이고, 잔디. 잔디예요, 까슬까슬거려요. 어떨까? 그럼 일어나서 해볼까, 준범이? 잠 깨게? 까슬까슬. 오, 무슨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싫어요? 나갔지. 아까워. 왜? 왜라니, 어른도 저기 맨발로 있으면 따가워요. 봐봐, 이렇게 앉아봐, 그러면. 꽃. 뭔가 불편해. 지금 빨리 여기 시간 있어. 여기도 빨리 3시까지 해야 돼가지고 아웃포. 아, 그쵸. 대관 시간 안에 찍고 가려면 부지런히 해야지 얼른. 아이고, 이 낮잠 시간이 왔구나. 이 누워 있는 것도 싫어, 우리 애기. 제 애기들 컨디션이 진짜 중요해요. 아, 그쵸, 완전 주인공인데. 그녀. 누가 봤어, 씨. 선생님, 죄송해요. 모델분이 어제 많이 못 주무셨나 봐요. 진짜 자요. 거짓말하는 거. 어머, 바로 자네. 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만한. 아빠 맘은 타 들어가죠 지금. 아, 어떡해요. 조금만 필까 봐요. 이거. 아. 그래, 똥별이 자는 동안 완벽하게 세팅해놔야겠다. 아, 자서 어떡하니. 어머, 황제해라. 대단하다 진짜. 어머. 아우, 걱정돼. 아. 아, 이거 이제 모델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떡해, 요새 이거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똥별아. 아빠 초조해요. 아이씨. 자나? 오, 잠깐만. 물 깼다. 됐다. 됐어, 됐어. 물 깼어요? 깼다, 깼다. 잘 잤어요. 쌤, 죄송합니다. 못 한 번만 도와줘. 오, 그랬어. 아니,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 첫 번째 컷, 가셔야 돼요. 괜찮아, 준범이. 바지 좀 봐. 바지, 나 바지 내가 벗길게. 바지. 됐어, 오줌도 안 썼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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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됐어, 됐어. 꿀벌 갑니다. 준범, 여기 어디예요? 아, 꿀벌 귀엽디. 준범 때.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시 처음 보는 곳 됐어요. 우와, 준범아, 여기 어디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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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휴, 준범이 잠이 들겠어요, 우리 애기. 아, 귀여워! 아우. 준범아, 약간 키즈 모델 각이다. 됐어. 똥별이, 꿀벌 너무 귀여워. 있어, 있어, 내 카메라. 빨리. 카메라 있어, 카메라. 아, 카메라, 아빠가 직접 카메라. 찍어주는 거예요? 설마, 진짜요? 어, 와. 준범아, 아빠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도와주세요. 반짝 우후! 예, 준범아! 너무 귀여워. 아, 세트가 이거 진짜 환상이다. 들어보세요, 꽃다발. 꽃다발 귀엽죠? 잡으세요. 자, 잡아볼까요? 아빠 사진 찍게 잡으세요. 오케이. 꽃다발 잡아요. 얼굴 가리지 마세요, 모델분 가리지 마. 오, 귀여워. 어머. 어, 준범이 여기 맞아요. 알아듣네요. 카메라를 안 해. 여기
행사죠, 행사. 와! 아니 그래도 자기 전보다는 컨디션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다행이네요. 네. 저희 이제 이거 앞에 첫 컷은 나온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틀렸는데. 네. 와 모델님, 와 모델님 귀여워. 모델님 다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로 가셔야 돼요. 모델님, 아 귀여워. 두 번째 컷 들어가실 거예요. 아. 모델님, 여기 잠깐만 앉아 계보세요. 오케이. 됐어. 있어. 주먹 여기 있어. 아빠, 이거 타이머 누르고 올게. 아, 이번엔 또 타이머구나. 바쁘다, 바빠. 좀 와봐, 저기 오. 아우, 이뻐. 좀 와봐, 여기. 금범띠 생일 축하해요. 어머, 컬러 좀 봐. 세상에. 타이머. 타이머! 아, 진짜 타이머 됐어. 제이슨 아빠의 됐어. 열정이 찍어. 정말 찍어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많은 촬영들 또 진행해 보셨으니까. 네. 아빠. 아빠의 존재감이. 와, 오늘 살 빠지시겠다. 아주 잠깐이시면 돼요. 잠깐이요. 주모띠 됐어요. 갔나요? 찍었어요. 갑자기 찍었어요. 네? 아빠 뭐야? 아빠 광고 찍으세요? 어머! 아까 그 볼터치 아빠가 했네. 아 역시 각종 화보 촬영하시면서 이 스킬이 느셨네요. 오늘은 아빠 역할이 여러 개네요 진짜. 아 뭐야 아빠 완전 이거 잡지 바로 실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풍선 우리 풍선을 조금만 더 달아볼까요? 아 오늘 진짜 화보 제대로네요. 야 아버지 지금 어떤 컨셉이길래 난인구로 저렇게 더우신 것 같아 그냥. 야 이거 애기랑 이거 촬영하면서 이거 하려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치. 자 준범띠 자 세 번째요. 자 모델님. 자 모델님 우리 5분 남았어. 야 우자 온가. 자 모델님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준범이는 세 번째 컨셉은 준범이는 엄마 아빠 그리고 모두한테 선물이야 라는 느낌이에요. 아 선물? 한 번만 으아 하면서 호응만 하면서 됐다 준범아 여기다 됐다 자 오케이 자. 좋다 여기 보세요. 간다 아 예뻐 마지막 컷에 풀렸어. 여기요 와 귀여워. 여기요 와 귀여워. 와 개인기도 하고 아우 완전 진짜 연예인인데요? 아 진짜 반짝반짝 자 앞에 좀 따라하는 것 봐. 우와. 준범아. 잘한다, 준범아. 기분이 너무 좋아져 버렸어 지금. 작은 별 아름다. 아 너무 좋아. 아이고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진짜. 네. 똥별이 앉아가지고요 돌잡이 연습하셔야죠. 아 돌잡이 연습 미리 해야죠. 이스나빠 뒤를 이을 인테리어용 컬러북도 있어요. 이 중에서 뭘 고르실 거 준범띠. 자 과연 똥별이는 이 중에 뭘 잡을까요? 자 어? 아 펜서 가나요? 상을 잡았다고? 운동? 응 뭐가지? 선택은요? 어? 과연? 상을 잡았다고? 의자 총진기 감격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곧 죽어도 의사를 할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하지? 아빠는 무슨 과를 보내야 될까 고민이네. 그럼 아빠 피부과로 가줄 수 있니? 아빠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피부과가 우와 어? 뭐 먹는다면서요? 우와 그쵸 또 휴게소엔 또 오락실도 있잖아요.
배고프긴 한데 그 전에 또 게임 또 한 판 하고 가야죠. 와, 이거 나 진짜 오랜만에 한다. 오, 아빠 손놀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이거 하고 밥만 먹으러 가자. 콧대를 꺾어주마. 어허, 하지 마라. 어, 이건 아니지. 잠깐만, 새거 버튼 뭐야? 기다려, 아빠 기술 보여줄게. 오, 진짜. 야, 똥별은 가만인데 아빠 혼자 신나셨어요 지금. 어허, 어허. 많이 해보셨는데요? 아, 이걸 이럴 순 없지. 배고픈데 똥별이. 빨리 밥 먹고 싶은데. 아도. 아, 기다려. 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딴 거 할게, 그러면. 아, 오케이. 오! 이거 재밌겠다. 또 해요. 준범이 캐릭터 뭐 하지? 어, 그래. 그래. 시켜줄게. 아빠만 해서 미안해. 봐봐, 아빠 하는 거 보고 봐봐. 어, 준범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하고 싶어 하네. 오, 오, 뭐야, 진짜네. 뭔데? 아빠 뭔데요? 아빠 너무 웃겨요. 아, 알았게 알았어. 너 해봐, 해봐. 준범아, 해보자. 준범아, 우와! 알았어, 봤어, 봤거든. 140점에 설득해. 와, 혼자서도 잘하네. 126점! 우후! 우와, 드론 뽑고 싶다, 아빠. 드론. 밥 안 드세요? 밥을 먹어야지. 진짜. 그러면. 라면? 아빠는 유부남이니까 유부도 먹을까? 어, 뭐지? 맛있겠잖아, 준범아. 아, 휴게소 돈가스. 잘 먹겠습니다. 준범아, 아빠도 배고파. 그럼 우리 서로 도와줘야 되겠지? 아, 알았어. 아, 그치. 똥별이 또 안 먹었고. 아빠 돈가스. 수박은 준범이 이따 줄게. 아빠가 끝에. 아유, 왜 웃어? 왜 웃어? 왜 이렇게 좋아? 왜, 왜? 왜, 누구 뭐 아는 사람 있어, 여기? 아빠도 엄청 배고파 지금. 아침 못 먹고 나와가지고. 배고파져. 지금 힘썼어 벌써 오락실에서. 너무 맛있다. 기분 좋네. 아유, 똥들이 또 밥 먹어서 기분 좋아졌다. 아유,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눈도 부어갖고. 너무 귀여워 웃으니까. 누가 아는 사람 있냐고 이렇게 뚫려. 아, 애교가 진짜 많네요. 아이고. 다 익숙해졌구나, 카메라 삼촌들이. 아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어휴, 신났어요. 밖에 나가서 밥 먹으니까. 정말 사랑해. 해볼까?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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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아니요? 뭘 아니야. 지금은 사랑이 뜬 건 아닌가 봐요. 밥 먹을 때죠. 그죠? 뭐 사랑해. 그치. 그치. 아이고. 그때 너무 귀엽잖아요. 팔소를 안 달 때. 쭉 뻗어서. 아, 드세요, 아드님. 아. 아. 왜 갑자기 안 먹지? 얘가 또 치트킬 쓰기 하네, 또. 그럴 줄 알고 아빠 김을 준비했지. 김. 그럴 줄 알고 아빠 김을 준비했지. 벌써부터 김 좋아하는구나. 이제 김 맛을 알아버렸어요, 이거. 김 이제 싸주면. 와, 아, 기분 좋아? 진짜. 아, 하나.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야.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어. 응? 김 너무 맛있어요. 준범아, 아빠도 아. 아빠도 아. 아빠 주세요. 아빠도 아. 아빠도 한 입만. 아이고. 어이구, 잠깐. 아이고.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아우, 이뻐. 떠져요. 어? 그랬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때 한 거예요, 지금? 와, 얘가 이제 나한테 밥을 줘. 야, 너 많이 컸다. 너 사랑스럽다. 어, 카메라 삼촌. 야, 카메라 렌즈 바쁘 붙었잖아. 하지 마라. 뭐 카메라를 왜 이렇게 자꾸 신경 써. 아니, 주려고 응? 그랬죠. 베푸는 걸 벌써부터 좋아하네요. 뭐야, 줬다, 옆에서. 페이크야, 뭐야. 아유. 그쵸, 김은 소중하니까요.
잘했어요. 밥도 한번 식사 끝. 아이고 잘 먹었어요. 잘 먹었다. 식사 끝됐어. 자 갑시다. 저희가 결혼하고 5월 한 7일쯤에 아버님한테 이렇게 갔거든요. 아버님 뭐 어머니랑 계시니까 저 어버이날인데 식사 이렇게 하시러 가야죠 라고 하는데 아버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근처 냇가루에서 모시고 갔는데 와이프랑 저랑 아버님이랑 갔는데 두 분 나와 계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초음파를 보니까 결국에 담도암 대학병원 진료하시고 담도암 말기로 어쨌든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그때 제가 거의 밤을 샜어요. 병원에 계실 때 첫날도 첫날부터 제가 또 그래서 밤새 옆에서 지켜드리고 뭐 샤워도 시켜드리고 그다음 저는 뭐 임종까지 다 봤으니까 물론 제 와이프가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그리워하는 게 보이니까 또 늦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버님 이해해 주실 거예요. 똥별이가 너무 어렸으니까 이렇게 이쁘게 잘 큰 똥별이 보면 분명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럼요. 네. 좋았습니다, 아버님. 그 사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돌아가시고 영정 사진을 어떤 걸로 해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갑 한쪽에 그 사진을 발견했나 봐요. 언니가 그러면서 아버님이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또 혼자 가서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지 사실. 아이고. 뭐 알아? 준범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범이에요. 사실은 아버님이 저한테 첫 생일날 편지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사위 너무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봉투에다가 현금이랑 이렇게 편지랑 이렇게 해두셨는데 뭔가 말로 표현은 이렇게 못하셨지만 아버님 그러니까 되게 무뚝뚝하신데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사실. 아우 방송에서 너무 그만 오자, 그만. 마음 아픈 일이 너무 많았지. 그거 아 장인어른님 계셨으면 아 아버님 저도 이제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요. 뭐 같이 맥주 한잔 해요. 뭐 이런저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에 나오는 눈물 같아요. 저는 아쉬움. 그렇죠. 그 아쉬운 마음 알 것 같아요. 또 곁에 계셨다면 얼마나 또 좋았을까요. 많이 컸죠. 덕분에 잘 자랐습니다, 동별이. 좀 있으면은 준범이 돌인데 돌 때 한번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준범이 이렇게 잘 태어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좀만 더 살아계시지. 동별이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싶은가 봐요. 할아버지 인사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주먹 진짜 많이 컸죠, 아버님? 보세요. 자, 처음에 태어났을 때 현이 엄청 많이 닮았는데 지금은 더 닮았다니. 아버님 닮은 것 같은데요, 근데?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해요. 야, 잠깐만. 아, 근데 너 안 되겠다. 너무 덥긴 하다. 그 벗어. 아버님 죄송해요. 근데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
아, 어디 가시려고요? 개미 주워 먹지 마. 에이, 참. 그거? 할아버지 보여드릴 거예요? 뭐죠, 그게? 뭐예요? 아, 그동안 똥별이 성장 기록이 담겨있는 앨범을 가져왔네요. 그리고 태어나고 한 100일 가까이 돼가지고 웅범이 잘 웃고 있는 모습. 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감회가 아빠도 새롭다요, 준범아, 그지?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아빠랑 추억이 진짜 많구나.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오, 추억이 너무 많다, 그지? 할아버지, 똥별이 많이 컸죠? 이때 아버님 생각 많이 났어요, 솔직히. 이때가 100일 잔치라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아버님만 안 계셔가지고 이때 생일... 아, 빈자리가 느껴지는 날들이 있잖아. 예전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준범이 태어나고 이런 거, 이런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아버님이 이렇게 자식들을 바라봤을 그 느낌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내가 준범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아휴, 어떻게 참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겠다라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이젠 너무 와닿지. 어우야. 거의 잘 있어요. 툰범스. 아, 귀여워. 언제 저렇게 커서 서 있대? 진짜. 여기서 우리 애기 좀 보세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엊그제 같은. 맞아. 자랑하고. 범이에요. 미치겠다. 아니,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스스로 걸어서 원샷을 챙기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아니, 국정 호기심이 늘어나긴 했어, 준범이가. 야, 그렇게 하면 준범 어떡해. 아, 귀여워. 좋아. 나와, 이제. 좀 나와. 놀자, 아빠랑. 준범이 다 왔다! 준범아, 이거 준범이 좋아하잖아요. 준범이 이거. 어? 공이 여기 있나? 야, 여기 이거 있나? 재밌지. 여기 있나? 나와, 아빠. 터널놀인가요, 지금? 공이 여기 있나, 준범이? 공이 여기 있나, 준범이? 어? 우와. 뭐야? 오, 된다. 우와. 얼굴 저래, 얼굴 저래. 진짜 많이 컸다. 와, 진짜 금세 훌쩍 큰 것 같아요. 올라오세요. 밟고 올라오세요. 누굴까요? 아, 놀고 있어. 네, 본부장님. 응? 네, 괜찮아요. 스케줄 전화. 다음 주 오케이. 괜찮아. 아, 요즘 괜찮아요. 진짜 바쁘시잖아요. 지금 사실 똥배를 태우고 나서부터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게 거의 일주일에 6일 이상을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번 주만 하더라도 준범의 얼굴을 진짜 못 봤어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시죠? 저 라이브 쇼핑에서도 본 것 같은데. 와, 진짜 다재다능이에요. 언제 쉬지? 이동하는 시간이 뭐 30분, 40분 있잖아요. 그때 보통 이렇게 쪽잠. 차에서 겨우 쉬시는 거죠. 이야, 진짜 바쁘시다. 준범이 커가는 과정을 사실 내 새끼 내 눈에 담고 싶은데 또 그게 참 쉽지 않으니까 뭐가 맞는 걸까? 일하는 엄마, 아빠면 다 공감하죠. 그쵸. 2시부터 네. 고민이 부쩍 많아지죠. 이거 봤다, 이렇게 웃고 있는데. 괜찮아. 내 웃음 보고 힘내라고. 2시가. 에? 아, 진심? 진심? 언제요, 그래서? 먼저 미소 공격! 진심, 그럼 수요일이에요? 얼추? 아이고. 얼추 수요일 될 수 있다? 동결이 마냥 좋아. 네. 아,
듣고 있어요. 애기가 앞에 있어가지고. 정신 없지, 그죠? 본부장님은 뭐지? 나한테 저렇게.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본부장님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해한 웃음이다, 진짜. 정말. 다음 주, 어우, 월화수목금토 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하네. 와,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야, 이게. 일을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좋으나. 애기는 커가고 나한테 온다 이거지? 나한테 온다 이거지? 왜? 갑자기 왜 울어요? 뭐? 왜? 뭐? 아저 미안해 아빠 미안해 일단 미안해. 아빠 미안해 오늘 우리 이제 왜? 왜 자꾸 사과하게 되죠 아이를 키우면서? 아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과하죠. 아니야. 네. 아. 얼마나 잘 먹을까? 준범이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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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니까 피곤하죠. 아버지. 형님. 엄청 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기운 차려가지고 응 그지? 그거 줘. 오케이 알겠어요. 준범이 아 해볼까? 아 아 응? 응? 왜? 왜 뱉어? 무슨 짓이야 이게? 됐다 이거 엄마 좋아해 물렁뼈 좋아하지? 아 이거 아니, 너가 자꾸 먹어야지. 자 이번엔 닭다리를 한번 쥐어봅니다. 닭다리는 뜯어야지. 그쵸? 맛있어? 아유 닭 귀엽다. 아, 같이 이거 고기 뜯는 거 꼭 투샷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야, 너 치아 힘이 좋구나, 중간부터. 맛이 어때? 그러니까 맛이 어때? 응? 어때? 맛이 괜찮아요? 아, 뭐 누굴 줘? 먹어보면 알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빠. 아빠도 와. 아니지롱 내꺼지롱 심각해. 너 어금니도 없잖아. 잇몸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 어금니 없어도 맛있죠. 아유 아빠 이제 드시네요. 맛있지 준범아. 아이고 그마저도 똥배를 보느라고 잘 못 드시네요. 아, 그러게 아빠 몸보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아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아 이거 아이고 어떡해 이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설마 안 돼 울지마 알았어 알았어 먹지마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아 어떡해 아빠 뭐 드셨어요? 장소를 골랐을까요? 기대됩니다. 어딜까? 짜라!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우와, 준범도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요? 야. 고요한 물소리가 흐르는 이곳은요. 도심 속 조교 카페래요. 약간 진짜 히노키탕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야. 준범아. 여기 너무 좋다. 너한테는 거의 워터파크야. 왜? 알았어. 물차. 발 닦았으니까. 앉히시고. 랄랄랄랄라라. 너 못 걷잖아, 준범이. 오월! 잖아, 준범이. 오월! 잠깐만. 아니, 앉는 거 아니야. 아빠 힐링하러 왔는데 주저앉겠다고?
주저앉겠다고? 다시 육아 전쟁이죠 이제. 잘 생각해봐. 에이, 설마 준범아. 물 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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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바보 들어갔어요. 찬방 찬방. 네, 아빠 힐링 데이는 다음 시간에. 아빠 스트레스 풀러 왔는데 똥유리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기왕 노는 거 그냥 기저귀 타. 가보 놀아. 야 이거 벗고 놀아. 앉아서 해볼까요? 찰방 찰방 찰방. 이게 힐링이다, 그지? 거의 여기는 너한테 워터 파크야, 그지? 우와, 준범아 지금 봐봐, 너무 예쁘다 지금. 아빠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고.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신나는 거 보면 사진 찍어주고 싶어. 우와, 착 착 착 착 착. 아 오늘 힐링이다. 아이고 물을 이렇게 좋아해. 자 오늘도 똥별이가 제대로 힐링합니다. 불그불그 꽃대고. 가끔은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똥별이가 있어 버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을 응원합니다. 푸른빛이 물드는 정원도시 울산. 매 계절이 나를 찬란하게 물들일 때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나를 기억하며 꺼내어들 당신의 소중한 추억을. 나는 태화강 국가정원 곳곳에서 나를 찾아올 당신을 기다립니다.